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이 집은 거실이 넓습니다. 2. 이 집은 화장실이 큽니다. 3. 이 집에는 방이 적습니다. 4. 이 집에는 부엌이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습니다. 2. 차가 밀려서 교통이 복잡합니다. 3.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4.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배가 고픕니다. 2. 기분이 좋습니다. 3. 머리가 아픕니다. 4. 나이가 적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가방을 고르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경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목을 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다리를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 두 팔을 높이 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서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2. 누워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4. 엎드려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눈이 와서 춥습니다. 2. 비가 와서 쌀쌀합니다. 3. 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4. 구름이 많아서 날이 흐립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사람들이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장갑을 고르고 있습니다. 2. 모자를 써보고 있습니다. 3. 외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4. 신발을 신어보고 있습니다.